뭐가? 답이? 야,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질문 좀 받을게요. 알겠죠? 어제 하다 보면 오늘 것까지 나간 다음에 오케이. 오늘은 그럼 시원님부터 시원님부터. 하나는 A가 일단 X를 포함해요. 그리고 X는 다시 뭐예요? B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예를 들어. 얘는 X를 어디서 구하는 거지? X는 이게 앞서 됐어요? 자, 그리고 B는 얘를 X를 어디서 구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준대요. 그렇지. 저희 같은 말이죠. X는 6의 뭐였다는 거예요? 약수였다는 거예요. 알려준 정보. 얘도. 바뀌겠죠. X분의 24는 자연수반으로 를 만족하는 X. 여기까지입니다. 자, 얘는 결국에 조건지식으로 썼지만 B는 근데 나한테 묻는 게 이거 를 만족하는 그의 개수 자, 이거 사실 뭐랑 똑같냐면 누구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 그 부분집합의 개수 맨 처음에 썼죠 아니 부분집 부분집합이 뭐야? 부분집합 개수가 뭐야? 라고 하면서 맨 처음 했던 얘기였어. 아니? 맞아?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일단 B의 부분집합이었죠. 근데 A는 뭐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그랬다는 건 뭐? A를 다 갖고 있어. 1, 2, 3, 6은 다 갖고 있어. 지금. 아니? 더 가져도 돼? 가져도 돼. 근데 누구들만? 4, 8, 10, 24 중에서만 더 가지려고 해. 됐니? 됐어요? 이 얘기 아닐까? 같은 얘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이 상황이다. 1, 2, 3, 6은 여기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물을 거야. 자, 4, 8, 12, 24한테 물을 거야. 너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그잖아 A는 딱 고정돼 있잖아 아니 너한테 여기 갈래 여기 갈래를 묻는 거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 4승까지 할까 됐까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뽑거나 말거나 간단하겠다고 아니 자, 뭐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집합을 웬만하면 원소는 알고 써놓고 시작하자. 되니? 그리고 두 번째. 뭐 합시다?
그림 그립시다. 그리고 나서 3cm가 있는 원소에 대해서 집합의 개수를 생각하고, 그게니? 그러니까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간단하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 올라가요. 좀 난이도. 자, 가볼게. 최소 원소들의 합. 이거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부분 집합들을 A1, A2, B, A 몇 가지 있죠? 아니, 여기에 식스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분의 2의 10분의 1까지. 원소 개수 몇개 있으니까? 11개 있으니까 부분 집합 몇 개야? 왜 그래? 자, 부분 집합 몇 개? 부분 집합이? 얘들아, 부분 집합 몇 개야? 우리 정신 못 차려. 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얘 4승 개. 그럼 얘는 몇 개겠어? 얘 11승 개 맞잖아. 아까 그러니까 얘 11승은 몇이냐? 왜 갑자기 뭐 11개가 뭐 이러고 있어? 2의 1승, 2, 2의 제곱, 2의 3승, 8, 2의 4승, 6, 2의 5승, 32, 2의 6승, 64, 2의 7승, 128, 2의 8승, 256, 2의 9승, 2의 10승, 24, 2의 11승. 이 간단한 얘기를 지금 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에 대해서 이거를 MAK를 오케이 AK의 최소 원소라고 얘기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 두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원소 가는 게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얘잖아. 오케이? 됐다? 그럼 얘가 A별이었으면 MA별은 이것이라고 얘 치수는 1. 이걸 이제 MA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 됐니? 됐어요? 그때
나한테 100만 달러 이걸로 자, 저 공집합 중에 두 개의 공집합이 있을 것 같아요. 공집합이 누군지 몰라. 그랬더니 얘는 그냥 0이라고 했어. 0이니까 더 하나 안 하겠고. 됐어요? 뭐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소 원소들을 다 더해달라. 근데 그거 2048개는 2048개를 어떻게 다 더하지?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더할까? 아니 쳐다보지 말고 생각을 얘기 좀 해봐. 아,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자. 이걸 잡아봐. 예를 들어, 이렇게 5, 9, 10, 14, 15, 19, 23, 25, 26. 맞아? 하나 더 했어. 이건 어때? 1이 몇개 있어? 3이 몇개 있어? 2가 몇개 있어? 3개 있어. 4가 몇개 있어? 3개 있어. 그래서 얘가 2야. 얘가 6이고, 여기 10이야. 8, 8, 20. 이렇게 더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니? 자, 곱하기라는 게 뭐였어? 같은 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같은 수를 여러 개 더할 때. 그치? 아니? 자, 그럼 덧셈을 더하기로, 그치? 같은 것이 몇개 있나 묶어서 그 다음에 값까지를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나는 그 방법을 쓸 거야. 자, 다 더하라며. 같은 게몇 개씩 있나를 나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의 개수랑 해서 더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최소 원소가 1.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M이 MA 몇이 1이 되는 게몇개 있냐는 거죠. 있어? 자, 그럼 최소 원소가 1이었다는 건 1을 가져가도 맞니? 근데 그 뒤에 있는 2분의 2의 제곱분의 1, 2의 3분의 1 걔네들을 가져가도 1이 더 이상 최소 원소가 아니죠. 그럼 1만 가지고 있는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집합 개수 몇개 있어? 한 개인 거 맞아. 네? 그러니까 자, 최소 원소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래야 걔를 최소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놈들이 들어가면 더 이상 최소 원소가 안 되죠. 안 돼. 자, 그럼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나보다 큰 놈이니까 나보다 큰 놈은 몇개 있든 상관없잖아 그잖아 나보다 작은 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1을 뽑거나 말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자 2의 제곱분의 1 일단 너는 가져도 돼 2의 3승분의 1부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과 2분의 1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내 맘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몇개 있어. 이게 제곱 개 있는 거 아니야? 맞죠? 2의 10승분의 1까지. 맞니? 자, 2의 10승분의 1 최소 얹었다는 거. 얘는 뽑죠. 나머지 1부터 2의 9승분의 1까지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이 2개 더할 거라고 2의 제곱분의 1을 4개 더하라는 거 아니야? 2의 10승분의 1이 2의 10승이 있다면 그잖아 싹 다 더하면 그래서 몇? 그래서 몇?